국회에서 뭐 사회과학뿐만이 아니라 인문과학 마찬가지로 다 특히 젊은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북학이라는 용어를 절대 안 쓰죠. 왜냐하면 그 용어를 썼다가는 자기가 마치 보수주의자이냐, 또 비논리적인 학자이냐 이렇게 매도가 되기 때문에 북학이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그리고 고교 학술회의 같은데 북학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학이라는 얘기를 아직도 쓰고 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이 국학이라는 말을 지금 못 쓰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보면 우리 학문이 노예의 학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일제강점기 조선어와 조선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대주제에 나타나 있는 한국학을 넘어 국학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뭡니까? 노예의 학문을 벗어나서 주인의 학문으로 가자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닫혀있고 배타적인 그런 학문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닫힌 학문에서 열린 학문으로 가자는 게 바로 한국학을 넘어 국학으로 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국가학, 민족학을 깨뜨리고 세계학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국학을 외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북학으로는 오리타고난 과거 같지만은, 이건 북학은 말이죠. 이 공부가 전 세계화 시대에 사실상 투쟁 논리의 중요한 요소가 북학입니다. 그러니 북학이라는 것은 과거학을 넘어서 미래학을 지향하자는 게 북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게 우리가 한국학을 넘어 북학으로라는 이런 어떤 자칫 낭만적인 주제 같습니다만, 우리한테는 이게 치열한 어떤 그이어 돌이켜보면 아픔이 서린 구호고, 또 우리한테 희망을 줄수 있는 구호가 바로 이 한국학을 넘어 북학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코리아노로지와 코리안 스터디지가 어떻게 다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코리아노로지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나를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코리아노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리안 스터디지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남이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게 코리안 스터디지예요. 근데 우리 학계에서는 뭐냐 하면, 코리아노로지를 쓰게 되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학술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렇게 보는데, 이 세상에 틀 잡힌 나라 치고 마지막 자기 학문에 로기를 붙이지 않은 국가가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300년 반된 미국도 미국학을 뭐라고 합니까? 아메리카노로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체제문단 속에서 북한학과라는 게 미국 학계에 좀 있습니다만, 북한학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노스 코리아노로지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조선학을 코리아노로지라고 해요. 그러면 북한학을 만약에 노스 코리아노로지라고 한다면 남한학은 당연히 사우스 코리아노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하게 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코리아노로지예요. 이 로지라는 것은 가장 어떤 사유의 기초, 틀, 고유성을 살려있는 용어가 로지가 붙은 말이에요, 로지. 근데 우리는 이 로지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상당히 뒤떨어진 걸로 보입니다만, 이것도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 노예 근성에서 나온 우리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안 스터디즈라는 것은 사실상 제3자들을 맞는지 부를 수가 있죠. 가령 예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름방학에 이제 대학 같은데 한창 유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국어 학당.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말을 배우니까 한국어 학당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말을 배우는데 국어 학당으로 하면 그들이 이해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어떤 그, 뭡니까? 코리아노로지와 코리안 스터디지가, 돌을 견주어 볼 때, 우리 정체성을 수반하고
이 둘이 있는 시대를 갖다가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은 호리한 오지다. 그러니까 결코 부러운 용어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용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